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안보무장 해제라고 비판하는 비행금지구역 확대도 우리 군의 정찰 감시 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 태세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운영될 것입니다. 서해 NLL 인근의 완충 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NLL 무력화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이 사실상 NLL을 인정하고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과 무력 충돌과 적대 행위를 중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두 차례의 군사 분쟁이 있었던 NLL 인근의 평화 수역을 조성해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꿔나가자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완충지역 면적만을 따져 우리가 불리하다, 북한에 양보했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충지역 내 해안포와 병력을 따지면 북한이 우리보다 다섯 배나 많고 함정도 훨씬 많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서해 완충지역은 군사적으로도 우리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모습은 평화 번영보다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려는 냉전적 수구 세력 그 자체입니다. 서해 완충 지역을 문제 삼는 것은 또다시 NLL 논란을 불러일으켜 안보 장사를 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2년 대선 때 14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해서 잊지도 않았던 NLL 포기 발언을 만들어냈던 행태를 또 한번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미 판문점 선언 비준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정당들과 함께 공동 대응과 실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국회도 오늘부터 밀린 숙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당장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부터 매듭짓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아직까지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와 법률로 정해진 청문 절차도 무시한 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금 비정상적인 유진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타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유 후보자 내정 이후 한 달 내내 무조건 낙마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될 게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보수야당은 흠집 내기만 걸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유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오늘까지 채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능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육 행정의 공백을 더 이상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지난 21일 신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의총까지 연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잘못은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서 나대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신재철 의원실이 30개 정부기관의 47만여 건에 달하는 행정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빼돌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 의원실은 탈취한 자료를 반환하지 않아서 정부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고 이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둑질 당한 행정 자료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 어떻게 야당 탄압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번 압수수색이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왜곡합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재철 의원실이 불법 탈취한 자료에는 대통령의 동선, 일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 주요 예산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3자에 노출될 경우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재철 의원 왜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의원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도발대발합니다. 그렇다면 국회 부의장을 지낸 중진 의원은 불법 행위를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는 특권을 줘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법을 만드는 현직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온갖 변명만 하는 행태가 대단스럽습니다. 신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범죄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신재철 의원실은 불법으로 빼돌린 인가 행정 자료를 정부에 반환하고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불법 행위를 옹호하거나 감싸려 들지 말고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재철 의원의 지금 주장은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지 대문이 열려 있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안에 좋은 물건들이 있어서 내가 그냥 가지고 나왔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 문제이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원장 발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명절 잘 세션 마무리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한가위였습니다. 남북정상이 다시 만난 모습은 오랜만에 마주 앉은 가족 사이에서 희망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북한 가장 뜨거운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쳤던 이산 가족들에게는 평양 공동선 아주 큰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의 완전 파괴를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를 역설했습니다. 또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일부 야당들은 여전히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철진한 안보 장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자발적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그 뒤에 조금 입장이 바뀌긴 하셨던데요. 잔치는 요란했는데 정작 먹을 것이 별로 없었다.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눈은 뜨고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귀가 있으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발표된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국민 10분 중 8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서는 잘했다가 83.4%, MBC 조사에서도 82.4%, SBS 조사에서도 78.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방송 3사 조사에서 모두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보고 있으면 마치 아직도 갈라파고스 섬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구 냉전적인 사고와 터무니없는 주장,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들어주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 보입니다. 이제 그만 갈라파고스 섬에서 빠져나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화해 치유재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의 산물인 화해 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도 또 우리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을 요구해왔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자는 말처럼 한일 관계는 과거사 해결과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과제가 함께 모여있습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만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여야를 떠나서 서당적으로 함께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당을 갈라파고스 섬에서 구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기를 띄울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민의 영원한 자리 서영교 원내 수석부대표님을 있겠습니다. 여름면 국정 감사입니다. 신재철 전 국회 부의장은 기재위원 사퇴를 해야 합니다. 신재철 의원이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에 비공개 예산 자료 수십만 건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면책권 뒤에 숨었습니다. 국회의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허락해줬다며 비난까지 하고 있는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분의 몽리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신재철 의원은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신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막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열흘 후 국정감사가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서로 막고소를 한 상태에서 치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법 48조 7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공정을 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회법 48조 7항에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신재철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신재철 기재위원도 기재위를 즉각 사임해야 합니다. 신재철 위원은 첫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둘째, 외부로 유출한 중요한 자료는 자진 반납하십시오. 셋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사임할 것을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사임시켜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네, 신재철 의원의 정치 경력 꽤 오래 정치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가장 핫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좋은 걸로, 좋은 내용으로 언론에도 오르내리시고 하는 것이 국회 부의장을 하시는 분들의 덕에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물건 그냥 가져가시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돌려주시고요. 제대로 해주시면 한미 FTA 국회 기준으로 자동차 완성 국산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25일 FTA 개정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것이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가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보다도 빨리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없앨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FTA 개정의 손발을 뒷받침하려면 역시 신속한 국회 비준 필요합니다. 미국 측과 합의한 개정안 처리 시한은 내년 1월입니다. 그 이전에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지만이 통상 마찰 가능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FTA 개정안 비준 동의는 미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 예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어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현재 관세가 전혀 없죠. 0%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최고 25%로 높이게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85만 대의 자동차 수출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직접적, 간접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제협정 서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를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정부 대통령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이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설득하고 또한 이해시켜야 합니다. 지난 7월이었죠.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통상 외교에 나섰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겁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